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자여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할 것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무했던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서진주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뚫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어서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건대 너희는 반드시 아수르의 바벨론에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어슬대지 마라. 너희도 결국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구약을 단숨에 확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전유월절의 예루살렘에서 다음 유서기사의 주인공으로 뜨시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2, 2, 3, 6월절이 지나 제자 훈련한 뒤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년절 대중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요한강론 감다포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에서 교회 개척. 회성같이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부리고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하고 드디어 로마 제국을 정복하니 열방의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덮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성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